구글 시트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한다면 역시 공유입니다. 웹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쉽게 공유할 수가 있죠. 쉐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기가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적어주게 됩니다. 간단히 공유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메시지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. 뭐 브라브라브라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또한 공유할 때 이 사람에게 권한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. 편집할 수 있을지, 코멘트를 달 수 있을지, 뷰 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고, 어드밴스드 탭을 클릭하게 되면 좀 더 정교하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체인지에서 파블릭 온 더 웹, 웹에 아예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웹 페이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 링크가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,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는 거죠. 혹은 특정 사람에게만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샌드 하게 되면 일단 공유가 된 거죠. 공유가 되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문서 목록을 보게 되면 공유된 문서들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. 아이콘이 사람 두 명이죠. 그렇지 않고 혼자서 보는 것은 이렇게 어떤 사람 아이콘이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렇게 알 수가, 공유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. 바로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공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 그러면 첫째, 이제 기본적으로 리눅스 시스템입니다. 리눅스 시스템. 그리고 모든 컴퓨터 과학의 처음과 끝은 리눅스입니다. 웹 기반 서비스들도 다르지 않습니다. 리눅스 시스템 자체가 사용자 권한 지정 있고, 그리고 로그인, 그리고 리더, 라이트, 엑시큐트, 그죠? 그리고 오너 권한이 있고, 그리고 뭐 루트 권한, 이런 것들이 리눅스 시스템에 고유한 것들인데, 이러한 시스템들의 대부분이 바로 구글 시트 문서 관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누가 이 문서를 볼 수 있고, 누가 접근할 수가 있고, 이런 것들을 다 문서마다 바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프라인 가능한지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. 자, 그것이 첫 번째 특징.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사용자 권한 지정과 디렉토리 관리가 그대로 여기에서도 적용된다는 거. 그죠? 리눅스 사용자 권한 관리가 적용된다. 이런 것 하나를 해야 되고,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공동 작업이 가능합니다.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, 지금 현재 쉐어가 되어 있습니다. 쉐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나와 이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, 다른 사람, 예를 들어 피터 주라가 막 주피터와 피터 주가 같은 사람이긴 합니다만, 이 문서를 같이 공유하고 있으면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이 문서의 속에서 동시에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셋업이라고 하는 시트를 편집하고 있고, 그리고 제가 초청한 다른 사람은 익스펜스라고 하는 이 시트를 편집하고, 또 다른 사람은 인컴이라고 하는 시트를 편집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하나의 문서를 열어두고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따로따로 시트를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트에서 저는 여기를 작업하고 있고, 다른 사람은 여기를 작업하고 있고, 또 다른 사람은 여기를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것이 가장 강력한, 구글 시트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기능이죠. 그리고 또 한 가지, 이제 이게 퍼블리시 기능은 따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